직장인들의 바쁜 일상과 시름을 달래주던 음식 골목이 바로 여기였다. 저는 그 직장 생활을 저쪽 건물 피막골에 있는 건물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90년대에 그러니까 한 13년 정도를 이 피막골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먹고 이 피막골에 제 젊은 한 시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피막골이 내한테는 내 고향의 그 바닷가, 그것만큼 이 피막골은 나한테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었어요. 말을 피하는 길이라는 뜻의 피막골. 이건 역시 재개발로 옛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광화문 내거리에서 동대문까지 종로대로를 따라 구석구석 자리했던 오랜 빈대떡집들도 자취를 감췄다. 골목은 그대로인데 공간과 사람은 모두 변했다. 이게 이제 그 피막골에서 또 이렇게 꺾어지는 샛길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청진동 골목 이제. 예, 여기 그 해장국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청진옥이 있었고 여기에도 뭐 이렇게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해장국 집들이 이제 개발되면서 이제 다 없어진 거지. 이게 저쪽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아예 문을 닫기도 하고. 추억의 맛이 그리운 그는 부지런히 사진을 찍어 기록을 남긴다. 사람 사리의 애틋한 추억이 거대 도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그는 못내 아쉽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편안함, 정신적인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지금 아직 그 한국의 그 노동자들, 소비자들한테는 있잖아. 이게 안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요. 인터넷에, 방송에 맛집이라는 거 있잖아. 찾아서 있잖아. 그 대한민국 맛집 공화국이에요, 지금. 막 찾아서 막 헤매고 다니는 거지. 아무리 찾아, 헤매봤자 여전히 그게 빈 공간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마음의 안식을 주는 음식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이에요. 저것도 어느 건물 빌딩 1층으로 옮겼어요. 네. 도심에 자리했던 오래된 식당들. 지친 도시민을 달래주는 위안이 그곳에 있었다. 우리 바로 주위에 그런 오래된 식당이 있고 나를 알아보는 그런 식당 주인이 있고 내 식성을 아는 식당 주인이 있고 이런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위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공간들이 이 도시 안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깨진 동백을 따라 걷는 오솔길. 바다를 끼고 올라가면